대표적인 민속춤입니다. 살풀이가 무속 전통과 관련 있는 춤이라면 승무는 불교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죠. 민간 축제 등에서 연주되며 민속음악 문화를 주도했던 달풍류 연주에 맞춰 춤을 춥니다. 먼저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승무의 의상과 소품부터 알아볼까요? 보일 듯 말 듯 얼굴을 가린 흰 곳간 남색 치마, 흰 저고리의 장상 어깨에 둘러맨 붉은색 가상 이것이 일반적인 승무의 의상입니다. 승무에서는 법고라 불리는 북을 치는 가락이 전무한데 법고란 원래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북으로 승무에서는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북을 치는 것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상징하고 다시 춤을 추며 불교에 귀의한다는 내용의 동작을 이어가죠. 승무의 반주음악은 대풍류인데요. 대풍류는 민간축제 현장에서 연주되던 것으로 여러 개의 곡을 모아 구성한 음악입니다. 승무의 반주음악은 7번의 장단 변화가 있으며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 사이가 달라지는데요. 느린 장단에서는 무거운 움직임으로 장상을 뿌리고 젖히고 휘돌리는 등의 동작을 선보이며 장단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점차 고뇌와 갈등을 떨쳐버리는 꿋꿋함으로 표현되는 움직임으로 씩씩하게 춤을 춥니다. 끝 무렵에는 신경을 담아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북가락을 몰아가죠. 이렇게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 사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여겨보면서 승무를 감상해보세요. 승무의 아름다움은 조지훈 시인의 시 속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얇은 사 하얀 곡가는 고이 접어서 나르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가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보아서 서러워라 이 시 구절을 음미하면서 승무 감상해 보시죠. 재밌으셨나요? 네. 이렇게 그 요즘에는 이런 해설이 없으면 저희가 그 작품을 이렇게 깊이 음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국악 방송이라는 그 TV에서 되게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춤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런 짧은 해설을 붙여서 좀 더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혹시 어떤 여유나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한국춤 어떤 작품 제목으로 검색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그 다음에 저번에 초반부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춤추고 보니까 좀 달리 보이시죠 선생님? 처음에 영상 봤을 때랑은 그때 좀 나와는 먼 얘기 같았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나니까 동작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공연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좀 시기상 공연이 좀 요즘에 문화예술계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공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태이긴 한데 조금씩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좋은 거는 그 국립국악원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전통춤을 공연하는 공연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국립국악원이라고 그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아시죠 여러분? 네, 예술의 전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립국악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상시적으로 국악과 관련된 우리 뭐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춤과 관련된 공연이 상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악원이 아니면 그 다음에 삼성동에 오면은 코우스라고 한국문화의 집이라는 국악 우리나라 문화와만 관련된 공연을 하는 전문 그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딱 삼성역에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공연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네 어떤 공연하는지 보시면 비싸지 않은 공연 가격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공연으로 접하는 방법. 그다음에 더 배우고 싶은 열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 어디서 배우면 좋냐고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것도 잠깐 안내드린 적 있었는데 요즘에 문화센터에서 되게 많이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센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동사무소인데 뭐죠? 요즘 주민센터에서도 그 교양 강좌로 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역에 혹시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 내에 문화센터에서 또 한국무용 강좌가 열리어서 그렇게 접하시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배우고 싶다면 그 루트를 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이라고 아까 제가 공연장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교양 강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 명인들이 오십니다. 선생님으로요. 근데 이게 사실 장단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댄스 스포츠 배우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명인분들께 배우는 그런 강좌들은 사실 되게 어떤 작품이 정말 살풀이 승무원 작품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순서 배우신다가 스트레스 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강좌이긴 하지만 그런 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한테 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국립국악원 내의 교양 강좌입니다. 예, 처음 시작하기에는 전 주민센터를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기본이 탄탄해지시면 국립국악원 같은 데 가서서 좀 심화된 강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선생님은 어디 나가시는 데 있어요? 선생님이 저는 지금은 사실 대학에서 전공 학생들하고 그 교양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반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고 그 제가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 그 교사 연수를 되게 오래 했었어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초중등 한국무용 교육 연구회라는 곳에서 선생님들 교사 연수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저는 연수원에서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일반 교사분들을 가르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일반 대중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사실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실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의 이제 그 내년도 수건 사업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그 방안을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유튜브를 빨리 해주셨어요. 아, 네. 유튜브를 빨리 하도록 운동에, 하겠습니다. 운동원의 네. 데이브라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들 하면서 하니까 켜놓고 똑같이 하거든요. 네. 네. PC 코치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이 네. 해주실 때 네.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네. 이렇게 장난을 맞춰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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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대학 수업도 요즘 되게 비대면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제 생각에 이런 콘텐츠에서 가르치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고 또 장점도 있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분들한테 팍 터뜨려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을 잘 받아들여서 네, 꼭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네. 석사 논문은 뭐 있으세요? 아, 저는 석사 논문은 이제 그 좀 전문인 제가 선생님 그 석박사는 무용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학 그 베이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무용 영재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왜냐면 제가 예전에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이제 제 모교인데 제 모교에서 선생님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전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되게 고민이 많아서 이제 무용 영재 교육에 관한 논문을 썼고요. 박사 논문은 한국 무용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네, 지금 제 가장 화두는 항상 한국 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이제 예전에는 관심이 전공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이게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좀 초점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일반인들에게 한국 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런 대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어요. 대중화를 위해서? 네, 대중화를 위해서 네, 그런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네. 나라 무용하고 비교 연구도 많이 하시죠? 아, 저는 그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연구의 그 학문의 베이스는 교육학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 뭐죠? 춤하고 비교하는 건 그 보통 이제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연구의 그 바운더리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나 미학하신 분들이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에 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제 연구는요. 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